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조금 특이한 USB-C 허브를 제작하는 업체죠. 도케이스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벌써 세 번째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6-in-1, 10-in-1 두 가지 제품을 올해 4월, 8월에 소개해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도케이스의 새로운 USB 허브 7-in-1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살펴보면 정식 출시 전이라서 주요 사항들이 박스에 스티커로 프린트되었습니다. 1.33인치 디스플레이, 연결기기 확인기 기능, 실시간 온도 체크 기능을 비롯해서 USB 3.2 단자 3개와 HDMI 4K 60Hz 그리고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단자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도케이스에서 출시한 제품들 박스를 살펴보면 10-in-1, 8-in-1, 7-in-1, 6-in-1의 순으로 보았는데 6-in-1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컨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변함없이 100W 충전, 10Gbps 속도를 지원한 USB-C 3.0 케이블이 들어있고 매트블랙과 글로시 실버 색상을 지원합니다. 보시는 색상은 매트블랙 색상입니다. 변함없이 시스루 디자인이 시원해 보입니다. RJ45 잭이 빠져서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에서 가장 얇고 작은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출시된 6-in-1과 비교를 해보면 크기, 두께 모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선 리뷰에서 D버튼을 누르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D버튼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핀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회전이나 컨트롤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게는 6-in-1이 102.3g, 7-in-1이 87.8g으로 약 15g 줄어들었습니다. 발열 컨트롤 방식은 10-in-1 이후부터는 바닥에 요철 모양의 발열 관리 디자인이 아닌 통풍구를 통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매번 맥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USB-C를 지원하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연결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7-in-1 USB-C를 연결하는 경우 USB-C에 연결되는 외장 하드 사용도 가능하고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사용 가능합니다. SD, 마이크로 SD카드의 경우 최대 2TB를 지원합니다. 아이폰과의 연결은 호스트 단자에 USB 3.0 케이블을 연결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외장 하드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이폰의 파일 앱에서 파일을 옮기거나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프로레스 파일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외장 저장 장치는 APFS 또는 XFAT으로 포맷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연결 케이블은 USB 3.0 이상 최소 초당 10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도케이스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이 딱 맞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데 아이폰과 외장 하드 모두 해당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장 메모리 쓰기 속도가 최소 초당 220MB를 지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SD카드들이 해당 속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어져서 촬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레스 촬영은 최대한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외장 배터리 아답터를 연동하면 아이폰을 충전하면서 촬영 및 다양한 기기와 지속적으로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 전력 없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이폰 배터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기 때문에 외부 전원 공급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 그리고 보통 많이 고려하시는 기기가 무선 마이크가 있죠. 최근 홀리랜드사에서 무선 마이크를 보내주셔서 리뷰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동도 매우 잘 되고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마이크와 외장 하드까지 있으면 외장 모니터도 연결되면 딱 좋겠죠. HDMI 포트를 이용해서 4K로 TV를 연결해 보았는데 너무 잘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연결이 되느냐인데 7-in-1의 경우에는 USB-A 포트를 3개 지원하고 USB-C 포트 2개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호스트 포트는 아이폰, 충전 포트는 외부 전원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USB-A 케이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USB-C를 지원하는 기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외장 SD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C 단자가 한 개 더 많은 전작인 6-in-1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6-in-1의 경우 RJ45, 일명 인터넷선 연결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면 아이폰에서 유선으로 인터넷 사용도 지원됩니다. 물론 가장 많은 외장 연결이 가능한 허브는 10-in-1이 있지만 크기 또한 가장 큰 편입니다.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라면 세 가지 모두 외장 무선 마이크, 외장 모니터, 외장 하드를 아이폰에 동시에 연결하고 프로레스 촬영이 가능합니다. 도케이스 허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연결되는 외장 기기들의 상태를 허브 스크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이폰에 잘 연결이 되었는지, 상태는 어떤지, 온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잘 쓰지 않는 D버튼을 빼버린 것도 심플하고 좋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USB-C 포트 하나 정도만 더
넣거나 A단자 대신 C단자를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격이 지금까지 출시된 허브 중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도케이스에 USB 허브가 없으시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케이스의 새로운 7-in-1 스마트 허브는 인디고고를 통해서 펀딩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인디고고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